강릉 씨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뒤 이틀 연속 두 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강원도는 강릉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4단계로 올려달라고 권고했는데 강릉시는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.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릉에서 어제 2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오후 2시 기준으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강릉시가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내린 상황에서 지난 주말 한 자릿수로 줄었던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겁니다. 하지만 강릉시는 지역 내 감염이 재확산되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 최근 나온 확진자들은 자가격리자와 농촌근로 외국인, 가족 간 접촉 등 특정 집단에 치중된 감염이어서 광범위한 확산세는 아니라는 겁니다. 또 중증으로 증세가 악화된 환자가 없어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도도 낮다고 봤습니다. 1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열흘간 중증도 이상 위중증이 환자가 발전된 경우가 한 명도 없습니다. 피서 성수기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최고 단계의 봉쇄 조치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. 강릉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렸던 지난 일주일간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은 크게 감소했습니다. 매출도 한 70% 정도가 줄었습니다. 음식업은 65% 가까이가 그 전주에 비해서 줄었습니다. 하지만 강릉시는 강원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을 권고한 만큼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내일 오전에 단계 조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이응입니다.